Hello everyone, 안녕하세요. 요차어때의 정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, 일본차 한 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일본차에서도 혼다 조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는 혼다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세단 차량, SUV 차량 아니고 조금 진짜 자리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정말 유니크한 차체를 갖고 있는 세그멘트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혼다의 크로스 투어 차량을 한번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. 많이들 생소한 차량일 거예요. 그 정도로 정말 유니크하고 좀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먼저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4,000km 달린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혼다의 크로스투어 3.5 등급의 차량입니다. 지금 일단 봐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좀 중간 등급,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스오버 차량 중에서도 크로스오버 외건이라고 좀 빠진,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 도요타에서 벤자라는 크로스오버 외건을 만들면서 좀 자기네들도 경쟁심을 좀 느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앞면부 보시면 조금 느낌이 아마 혼다의 어코드가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. 예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외관면이나 아니면은 뭐 실내 느낌 인테리어나 아니면 옵션 같은 것도 조금 어코드를 많이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타이어 한번 만져보면은 타이어는 뭐 지금 7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휠도 지금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투톤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. 기스 하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뭐 차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확실히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외건으로 빠졌기 때문에 SUV처럼 그렇게 큰 차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, 네,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문짝 두 개 보시면 정말 외관 상태는 끝내줍니다. 거의 반짝반짝하고 문코키스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전체적으로 70-8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고, 뒤에 휠도 상당히 깨끗하네요. 네,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은 뒤에가 조금 유니크하지 않나요? 디자인이 상당히 색달라요. 네.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도 그렇고 뭔가 패스트백 같은 느낌도 들면서 거기서 또 SUV 느낌도 들고, 네. 이게 크로스오버 외건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.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. 트렁크 무게도 상당히 무겁네요. 그 정도로 아마 내구성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.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,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고, 그래서 짐 싣고 뺄 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렁크인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넓다고 느껴지고, 그 다음에 뭐 6:4 폴딩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폴딩 하실 때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은, 예, 한 번에 원터치로 이렇게 홀딩이 가능해서 정말 실용적인, 예, 옵션까지도 달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뭐 마감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. 예, 그렇게 뭐 싼마이로 만든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만든 티도 좀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6기통에서 주는 이 출력이나 주행 성능 같은 거는 끝내준다고 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카메라가 한 개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따 실내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. 바로 실내 들어가서. 네, 이렇게 실내 들어갔고요.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. 확실히 V6 엔진, 그 다음에 거기에 3500cc 엄청 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정숙함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고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어코드에서 보여질 만한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어코드에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뭐 우드 그레인도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트립창이란다. 디스플레이 창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, 예,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조금 어코드 느낌도 많이 나고, 전체적으로 어코드 소재 같은 것도 어코드랑 많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일단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은 다 이제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오시면 일단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오디오 기능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,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또 페달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.
예, 좀 뭔가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뒤쪽에 달려 있다고 보실 수 있고, 그다음에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루프는 달려 있고요. 그다음에 일로 가시면은 ECM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. 그다음에 바로 위에 이제 사제로 하이패스 기계까지 달아 주셨고요.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 위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일단 먼저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 버튼이 있어요. 예, 버튼이 있어 가지고 요거 누르면 터치되면은 요런 식으로 되고요. 그다음에 뭐 나가면은 이제 뭐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큼지막하게 여기 중간에 비상 깜빡이 버튼 들어가 있고, 여기로 내려오시면 이제 오디오 기능이에요. 오디오 기능으로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, 터치로 되어 있네요. 터치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스타트 버튼, 그다음에 뭐 공조기도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, 그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 되어 있고, 여기도 수납 공간 크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. 이거는 당연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, 재떨이랑 그다음에 시거잭이라고 보실 수 있고, 네,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. 로우 하이로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컵홀더 두 개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간단한 기어 노브, 그다음에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달려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이드 미러,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 한 개 보여드렸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 창에 딱 카메라가 뜹니다. 이게 뭘 좋게 하냐 하면은 이제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 내릴 때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자동차가 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가 달리거나 했을 때 문득 그냥 문을 열잖아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첨단 시스템, 네, 추가 옵션까지도 달아 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확실히 깨알 같은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.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이런 좀 세심한 곳까지 좀 배려를 해가지고 옵션까지 넣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옵션들 살펴드렸고요. 바로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. 네,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. 뒷자리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.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진짜 어마무시하고요. 그다음에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잘 뺀 것 같습니다. 전체로 뒷자리는 상당히 편하고, 그다음에 시트감도 폭신폭신하면서 정말 장거리 주행해도 장거리 여행을 해도 뒷자리 공간에 앉은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다음에 뒷자리에도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열선은 로우 하이로 동일하게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전체적으로 소재 같은 경우도 다 고급스럽고요. 그렇게 딱딱한 부분도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아직까지 짱짱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와 함께 실내 공항까지 살펴드렸고요.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총평에 앞서 본넷 한번 열어서 엔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엔진룸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, 그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이 스트럭 바가 있어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, 그다음에 비틀린 강성까지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차체가 아닐까 싶어요. 마무리도 잘 된 것 같고, 그다음에 여기 얼스드림 테크놀로지 IV텍 테크놀로지에 들어가서 연비 효율성도 많이 높아진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확실히 V6 엔진이 정숙하고요. 정말 조용합니다. 그 정도로 저도 V6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확실히 4기통보단 6기통이 좀 더 엔진에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들어가고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3500cc V6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안 좋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공인 연비는 거의 10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연비 효율성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었고요.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,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